안녕하세요. 싱가포르 테니스 라이프 아미르 TV 아미르입니다. 간만에 테니스, 피트니스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복근 너무 쉬어가지고 제가 한번 복근 챌린지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정해놓지 않으면 집에서 운동하지 않고 나가서 테니스나 치고 다녀서요. 15일간 하는 복근 챌린지를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뭐 복근 상태는요? 뭐 똑같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올렸던 그 복근 상태가 그대로고요. 똑같이 이제 이렇게 뭐 힘을 주면 보이는 정도? 방금 테니스 레슨 하고 와서 잠깐만 하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3일차. It's easy when you're by my side. No point in calling, you just have to see the fundamentals of our love tonight. Cause I've been looking at a photograph of you and I've been thinking about all the ways. 챌린지를 하는 게 아니었으면 그만뒀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이 모든 복근이 아파요. 너무 여기 다 중요한 건 아직 끝이 아니야. 하나 더 남아있어. 7일이면 벌써 반인데 적응이 안 돼요. 오늘은 원래 레스트 데이지만 일요일이고 내일 놀려고 오늘 갔다. 오늘은 열흘째입니다.
3일째 운동을 좀 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꼬리뼈가 아파가지고 오늘은 아프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하려고요. 15일이 끝났습니다. 와! 15일 챌린지를 안 했다면 못했을 것 같아요. 원래 점점 좀 쉬어져야 되는데 전혀 쉬어지지 않아요. 15일까지. 가. 어떤 느낌이냐면 확실히 그 몸이 전체적으로 근육이 생긴 느낌이 있어요. Thank you.